자, 이제 갑시다. 당신은 오늘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저승 명계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전 당신의 명계까지 인도하는 명받은 저승사자입니다. 이제부터 저승으로 명계도의 여행이 시작되겠습니다. 이승에서 좋았던 기억, 행복했던 기억은 가지고 가시고, 기분이 안 좋았던 기억, 나쁜 기억, 상처받은 기억, 이런 기억은 이승에 놔두고 가세요. 이제 당신은 이승이 아닌 저승에서 당신의 전생의 죽을 받게 되며 저 명계로 이동하는 동안 여러 곳을 지나게 되겠습니다. 그럼 편히 당신을 모시겠습니다. 좀 있으면 다른 분도 오실 겁니다. 아직도 이승에 미련이 남아있나요? 이승에 미련 같은 건 남기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이승에서 당신 살아있는 동안 지냈던 곳이죠. 하지만 당신은 이미 죽은 몸. 이젠 더 이상 이승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부디 명계로 가면 좋은 곳으로 가시길 바랄게요. 며칠 걸릴지 모르겠지만 염라대왕님 앞에까지 갈 겁니다. 염라대왕님께서 당신의 죄를 판단하시겠죠. 이승의 미련이 남아서 가지 못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그런 영혼들을 명계로 인도해 주는 역할 다른 건 없습니다. 명계에 가는 동안 아마 자신의 죄 무게를 지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여러 곳을 건너게 될 거예요. 특히 삼도천은 한번 건너게 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곳이 되겠죠. 직전 삼도천까지 여러 분들 모시고 갈 겁니다. 저 외에도 여러 저승사자들이 죽은 영혼들을 명계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승에
해서 할 일이 남았다고요. 원래는 2승에서 시간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원하니 잠시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래 되지는 못하니 잠시입니다. 잠시지만 이승에서의 한을 풀고 가시길 빌게요. 당신은 어떻게 죽었나요? 아파서 죽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로 죽은 건가요? 사고를 당해서? 아님 기타 다른 이유가 있겠죠? 전 당신들이 어떻게 죽는지 모릅니다. 단지 당신이 죽은 뒤 당신의 영혼을 저승사자인 제가 영계로 인도하는 것뿐입니다. 아직도 이승엔 수많은 영혼들이 남아있습니다. 그 수많은 영혼들을 이미 다 데려갈 수는 없어요. 이승의 원한이 맺혀서 이승의 한이 너무 많아서 가지 못한 영혼도 있고요. 어쩔 수 없이 이승에 남아있는 영혼들도 있죠. 다른 이유로. 복수하려고 남아있는 영혼들도 살아생전 누군가에게 억울하게 죽거나 그걸 본 기억이 있는 자들은 죽어서도 편히 눈을 감지 못해요. 자신의 복수를 완성해야지만 편히 저승을 또 합니다. 저 역시 수많은 영혼들을 봐왔습니다. 당신 같은 영혼은 처음입니다. 맑고 순수한 영혼뿐만 아니라 이승에 한이 없는데도 잠시지만 이승에서 좋은 기억을 바라는 그런 영혼인 것 같아서 그래요. 제가 너무 많이 봤나요? 원래는 말이 없습니다. 제가 사실 저승사자는 말이 없는 게 당연한 거죠. 사람의 영혼 이름과 나이를 확인해서 죽은 날짜가 되면 데려오고 가는 게 일반적이라 다른 건 확인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승으로 갈까요? 삼두천까지 안전함을 모시겠습니다. 비록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부디 다음 생은 좋은 기억과 행복을 가지고 태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죽고 저승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수많은 생명들도 다시 태어나고 있죠. 하늘도 몇 명씩.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죽고 동물도 죽잖아요. 누구나 다 생을 마감해요. 그런과 동시에 또 다른 이가 다시 태어나고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지금도 이승엔만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하지만 그들 중 누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게 맞을 거예요. 이제 저승으로 편히 가시죠. 이승에 대한 인연은 버리셨는지요. 그럼 저승으로 가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저승 입구에 도착하면 도깨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 도깨비들 따라 삼두천 가지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전 또 다른 영혼을 데리고 가야 돼서 저승 입구까지밖에 안 가겠네요. 삼두천까지 모시고 싶었지만 그럴까요? 그럼 제가 삼두천까지 모시겠습니다. 자, 이제 가시죠. 아마 명계에서 계속 움직이게 되면 일진 계속 걷게 될 겁니다. 이승에선 죽은 사람들 위해 장례식을 치르잖아요. 그것도 3일? 길게는 5일, 8일까지 있기도 해요. 네. 그리고 이승에선 죽은 사람들의 넋을 빌어주죠. 그런 동안 저승으로 가는 영혼은 자신이 전생에 지었던 죄의 무게, 과거까지 다 생각하시겠죠. 그럼 얼마든지 도망에 있으면 물어보세요. 일곱 명계엔 명계의 법이 있죠. 이승에도 이승의 법 있듯이 저승에도 저승의 법이 있습니다. 저승의 법은 염라대왕과 강상제 이 두 분께서 옥황상제님은 사람을 새롭게 생명을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고, 염라대왕님은 지옥에서 그 사람들의 죄를 판별하는 그런 왕이시죠.
역시 지금 저승사자가 된 것도 아마 죽어서겠죠. 저승사자들은 죽고 난 뒤에 어떤 영혼이 염라대왕 눈에 띄면은 염라대왕께서 저승사자로 바로 채용하는 것처럼 하시는 거겠죠. 다만 저승사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잘 정확히는 몰라요. 아마 저승사자가 되는 거는 염라대왕님밖에 모른다 이거겠죠. 그동안 심심하지 않아서 좋겠네요. 편히 말통도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사실 저승까지 죽은 사람이 되려면은 무섭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막 겁을 먹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당신은 그런 기색이 하나도 없어요. 겁을 먹었거나 무섭다는 기색이 하나도 없어요. 이미 예감한 듯이 알고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는 기분 같네요. 그러게요. 본인이 죽은 걸 알고 있었던 건 아니겠지만 아마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나 봐요. 이제 곧 삼도천에 앞에 올 겁니다. 삼도천에서 배를 타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는 삼도천 입구까지만 가는 거라 같이 건너지는 않습니다. 삼도천을 건너게 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뭐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판단은 염라대왕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아요. 누구나 다 누구나 다 그렇게 되니까요. 아직까지도 세상에 떠도는 영혼이 몇 종류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수없이 많을 거예요. 당시처럼 삼전차 앞에서 다른 분들과 같이 배를 타시고 들어가시면 아마 염라대왕 만나실 수 있게 돼요. 그럼 아마도 염라대왕께서 당신을 보시고 아마 얘기하겠죠. 여기까지 오는 아쉽지만 살았으니 수고하셨어요. 여기까지 얼무신 거 아마 잘 되면 천국으로 갈 수 있겠죠. 아주 좋은 천상으로 갈 수 있겠죠. 다만 그 제가 너무 무겁고 안 좋으면 어쩔 수 없지만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지옥으로 가게 되면 엄청 힘들 거예요. 부디 천상으로 가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생에는 좋은 인연 또 만났으면 좋겠네요. 삼두천까지 안내는 참 멋지게요. 이만 전 가볼게요. 그럼 다음에 봬요.